뭐야? 이게 더 신경 쓰이나? 뭘? 귀엽게 봐주세요. 열려라 참깨 순두부 후추해서 먹었지. 계란 참기름 뿌리고 젓가락질 내버리면 먹방 끝. 먹방 끝. 저는 한 젓가락에 한 번씩 해서 먹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순두부 열려라 참깨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라면이랑 참깨라면이랑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합친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구독자분께서 요 라면을 한번 꼭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이번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원래 열라면 하면은 열라면 순두부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두부를 같이 넣고, 차이점이라면 열라면과 참깨라면을 같이 넣을 때는 참깨라면에 조미유가 들어가는데 이 열려라 참깨라면 같은 경우에는 조미유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기름을 대신 둘렀습니다. 후추도 살살살살 뿌려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맛있을지 얼른 먹어볼게요. 야, 기대된다. 자, 국물 먼저. 와, 맛있다. 이거 이렇게 풀어서 먹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풀어서 먹을게요. 근데 안 풀고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긴 하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딱 집히니까. 반숙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 노른자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너무 짧다. 벌써 끝나네. 땀나는 거 잘 먹었습니다. 와. 일단은 이렇게 완제품으로 열려라 참깨라면으로 먹는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일단 사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열라면이랑 참깨라면을 따로따로 사서 끓여 먹는 게 가격이 더 싸더라고요. 나는 딱 한 봉지밖에 못 먹는데 열라면과 참깨라면을 섞은 라면을 꼭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셔도 괜찮고, 라면은 두 봉지지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로 사서 드시는 게 가성비가 더 좋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